무능한 새끼 월드컵. 와 이거 뭐야. 아 내보자. 이 16강이 금방 하겠다. 이거는 금방 하겠네요. 그래서 이거 합시다. 굉장히 할 줄 아는 거 없거나 하겠다고 나대는데 성능을 시원찮은 것들을 뽑아주시면 되는 월드컵입니다. 무능한 새끼 월드컵.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굳이 애니메이션은 아니네요. 와 농담 안 하고 나 얘 도움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. 이거 요즘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다. 근데 이게 뭐냐면 윈도우 XP에 있던 건데 뭔가 안 되면 여기다 항상 물어봐요.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할 때 꼭 나오거든? 진짜 이거 사람 도와주려고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.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. 이건 도움이 안 돼요. 뭘 물어보면은 뭐 결과를 찾지 못했으면 이런 것도 없던 거 그렇게. 문제요?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. 이름 제롱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드립니다. 도움이 안 됩니다. 전혀. VS 10년 동안 애새끼 하나 못 잡는 그 조직. 그래도 아까 전에 설명해서 뭐 나댄다고 했는데 나댔는데 뭐 무능했던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애는 나대진 않고 조용히 있잖아요. 그죠? 숨어진 애잖아요. 근데 이 새끼는 자꾸 뭐만 하려 그러면 튀어나와가지고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이래요. 막상 도움을 한 개도 안 되거든요. 좀 나대야 좀 나대. 얘 고르자. UB VS 전투력 5. 지금 오늘 많이 나온다. 전투력 5 농부 VS UB. UB가 왜? 아, UB 그래도 UB 자체가 한 일은 없어도 UB가 UB 이 모았잖아. 도움결 했잖아. 인맥발이라고 하는데 인맥을 모았잖아. 그래도 본인은 재능이 없지만 그래도 공부도 잘하잖아. 전투력 5 농부. 얘 좀 불쌍한 새끼 아닌가?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외계인 나와가지고 얘 좀 불쌍한 애 아닌가? 얘 불쌍하니까 얘 고르지 말자. 유비 고르자. 웅이 아버지 왜? 자식만 5명 넘게 낳고 웅이한테 떠넘기고 도망가는 웅이 아빠. 아 그러네? 웅이가 자기 동생들 다 먹게 살리잖아 유리하고. 아 그러네. 그렇네? 생각 못해봤어 한 번도. 그러네. 아버지로서는 별로인 인물이네. VS 아수라 백작. 아 그래도 아수라 백작이 무능하긴 한데요 노력은 해요. 그래도 계속 그 주인공들 죽이려고 계속 노력한단 말이야. 자기 그리고 자기 높은 사람은 굉장히 좀 올리고 심성은 착해요. 아, 와 웅이 아버지 좀 별로다 이렇게 보니까. 몰랐는데 누군지도 안 써놨네. 보릿고개 에반데 기영이 아버지 vs 비 오면 기술 못쓰음 로이 머스탱. 그래도 비 안 오면 기술 쓸 수 있잖아. 되게 세잖아. 로이 머스탱이 이제 손가락 딱 챙기면은 불 빵 터지는데 엄청 쓰거든요. 능력자도 이 정도면은. 비 오면 기술 못 쓰긴 하지만 비 올 때만 못쓸 거지. 보릿고개 에반데. 아 근데 이거는 아버지 기영이 아버지가 무능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가 힘든 시기였어. 옛날이잖아. 먹을 게 없는 시기잖아.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은 아니잖아. 그지? 아버지가 막 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돈을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셨다고. 로이 머스탱 올라가겠다. 알고 보면 제약 준내 많은 신룡. 왜? 죽은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. 물론 식은죽 먹기지. 이룰 수 없는 소원 없다. 없는데 무슨 제약이 많죠? 제약이 뭐가 있어 얘? 소원 들어주지 않아? 막 누구 죽으면 살려달라면 살려주잖아. 선호공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살았잖아. 얘 뭐야?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는데 안 날려줘. 아 이건 하스스톤에서 얘가 이제 카드 낼 때 이제 다른 모든 캐릭터에게 3의 피해를 무작위 피해로 나눠서 입힙니다인데 정말 모든 이어가지고 본인 포 이제 아군 포함이에요. 그 이거 내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. 야 그래도 얘는 소원이라도 들어주잖아. 근데 이거 했다가 3번 만약에 이 3의 피해를 본인 명치에 3번 맞으면은 너 해라. 인피니티워 그 새끼. 야 영호 너 어떻게 둘이 만났냐. 야 둘이 만났네. 와 이거 랜덤 아니야 내가 봤을 때. 이게 어떻게 랜덤이야. 인피니티워 그 새끼 vs 캡틴 아메리카. 아, 진짜 근데 캡틴 아메리카 보면서 내가 진짜 좀 답답했거든요. 영화 보면서 둘이 고르라면은. 야 근데 솔직히 얘가 좀 더 무능해. 왜냐면은 얘는 그 스타크에서 만든 그 인체 강화의 그 실험의 결정체잖아. 얘는 그냥 혼혈이잖아. 외계인 혼혈. 얘가 좀 더 무능한 것 같아. 아니라고? 얘 혼혈이잖아. 얘가 더 쓰레기라고 그러면은? 얘가 더 무능하다고? 아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그거 있었어. 캡틴 아메리카가 그거 인피니티 워 마지막에 이거 스포 아니죠 이 정도면은? 인피니티 워 마지막에 그 스톤 제자리 갖다 놓을 때 잘못 눌렀다!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스포니까 알아낼게요. 은근히 안 걸리는 새끼 vs 소년탐정단. 소년탐정단 vs 기영이. 아 근데 솔직히 얘네는 진짜 쓸모가 없잖아.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짐 아니야? 심지어 졸라 나대. 자세 봐.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그냥 졸라 나대. 저희는 소년탐정단이에요. 고민이 있으시면 해결해드릴게요. 아 얘네 고르겠습니다. 얘네가 별로 쓸데기 없어요.
아 얘도 똑같아. 아까 그 강아지랑 똑같은 놈이야. 진짜 아까 걔 이름 뭐였죠? 그 강아지랑 얘랑 친구 같아. 진짜 둘 다 개쓸모없어. 심지어 엄청 느려요 얘네. 뭐 검색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못 찾아. 내가 원하는 건 나오지가 않아. 아 뭐 나오는 게 없어요. 나오는 게 제롱이 vs 소년탐정단. 아 둘 다 개쓸모없네. 어 솔직히 둘 다 없어도 괜찮은데. 근데 그래도 얘네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코난에 좀 에피소드 나오는 거 아닐까? 얘네가 있으니까 없으면은 에피소드 좀 적게 나올 거 아니야. 얘네 성우가 아깝다고? 없으나 너무해. 후자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. 아 그것도 그러네. 얘네 그냥 X 누르면 되는데 얘네는 나대는구나. 아 근데 그건 인정이야. 솔직히 코난 이제 틀어줘서 보는데 코난 이제 방영해서 보는데 만화 시작하자마자 얘네 3명 나오면 일단 채널 돌려. 아 개노잼 에피소드다. 안 봐야지. 됐어. 비 오면 기술 못 쓰는 vs 웅이 아빠. 아 야, 웅이 아빠 이미지 오늘 부쪘다. 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웅이 아빠 좀 부쪘네 이미지. 웅이 너무 불쌍해. 그래서 웅이가 요리를 잘하는구나. 할줄 아는게 많구나. 그래서 인피니티어 그 새끼 vs 강아지. 하... 얘? 스타로드? 적어도 오른쪽은 귀엽게 생겼다고? 근데 얘는 그래도 세계 평화에 기여를 했잖아. 이 새끼는 한 게 없잖아. 얘는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 지구를 지켰어. 지금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 얘 때문이에요. 얘 아니었으면 지금 타노스한테 저희 점령당했어요. 근데 얘 덕분에 지금 저희가 발 뻗고 자는 거예요. 지구를 구해줬잖아요. 얘 없어도 이겼다고? 그건 그래. 사실 얘 없었다고 질 것 같진 않아. 그건 인정이야. 그래도 도움을 줬잖아. 아... 뭐하지? 없었으면 타노스 진작에 죽었어. 아 이 새끼를 했다. 아 소년 탐정단 vs 스타로드. 아 진짜 한숨 나오는 조합이네. 아 둘이 비스무리 하거든요. 그렇게 큰 팬이 많진 않아요 둘 다. 와 채팅창 저거 굉장히 논리적이다. 그래도 애들이라서 철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성희님. 얘는 어른이다 이거는. 얘는 어른인데 얘는 애들이다. 아 그래 얘는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. 맞아 애들이니까 어리잖아. 근데 얘는 다 컸잖아. 아 그러네. 어른이 되세요 스타로드씨. 어른이 되십시오. 인피니티워 그 새끼 vs 웅이 아빠. 왼쪽 때문에 님 여친 사라졌다고요? 아 타노스가 손가락 튕겨서 님 여친 사라졌어요? 아 정말? 님은 왜 안 사라졌어요? 어? 어떻게 버티시지? 야 대단한데? 얘 때문에 블랙 위도우 죽었잖아. 약간 과몰입한 것 같은데 사람들 얘한테. 근데 얘 때문에 타노스 있었다 했지? 아까 그 말 했지? 아까 전에 얘 때문에 얘 없었으면 타노스 진짜 죽었다 했지. 근데 사실 그거는 얘 스타로드의 큰 그림이었어. 안 그랬으면 인피니티워 개봉을 안 했어. 얘가 타노스를 진작에 죽이 얘 때문에 진작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인피니티워가 나온 거야. 엔드게임 나오고 그치. 얘 덕분에 영화가 개봉한 거야. 얘 덕분에 엔드게임이 개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볼 수 있었어. 아니었으면은 없었어. 고로 웅이 아빠. 웅이 불쌍해 씨. 근데 소년탐정단 개싫어하네 사람들. 쟤만 아니면 캡틴이랑 아이언맨 앞으로도 나왔을 텐데. 아 이제 만들 무기가 없어. 근데 아이언맨도 사실 이제 아이언맨 만들 무기가 아이디어가 딸려 이제. 더 멋있는 거 안 나와 이제. 랭킹 볼까? 소년탐정단 1등이네. 인피니티오 그 새끼 여기 있네. 3등이네. 10년 동안 애 새끼 하나 못 잡는 그 조지. 코난이 1, 2등이네요. 아 이거 설명이 아였어? 검은색 댕댕이 그 사이 껴있는 웅이 아버지. 아... 쓸모없긴 해 얘네가. 그리고 얘 스타로드처럼 약간 암 걸리는 캐릭터 한두 명 있어줘야지 재밌어요. 이게 다 멋있고 다 세면은 재미가 없어. 약간 욕바지 하나 있어줘야 돼. 욕바지 하나 한 명 있어줘야 돼. 욕바지 한두 명 있어줘야 더 재밌는 거야. 뭔가 사람 여러 명 뭉치면은 저런 이런 영화에서는 좀 던지긴 했지 많이.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. 재밌잖아 그래도 덕분에. 아 재밌다. 아 존나 재밌네. 아 진짜 인간의 상상력이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다니. 아 재밌었다. 근데 오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약간 그거 빅맘이랑 뚱이 엄마. 하지만 뚱이 엄마 6분이 월드컵 진짜. 뚱이 엄마. 아 자 아무리 생각해도 존나 웃기네.